생태원 기후변화연구팀 이상훈입니다. 기온이 3도 상승하면 전 세계 생물종의 20에서 50%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온이 4도 이상 상승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물의 멸종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고유종이며 아고산 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구상나무,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상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라산이나 지리산에서 조사를 해보면 구상나무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곤충의 경우엔 기온 변화에 민감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나비나 갈색 여치의 경우 예전에는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에 서식했는데 최근에는 설악산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 중에서도 꿀벌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꿀벌의 개체수가 40% 감소했는데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생태계에 발생할 문제들을 발굴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 연구는 크게 육상, 담수, 기수 생태계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 산림에서 식생 동태나 곤충 동태, 생물 계절 변화 등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식생 동태의 경우 지리산, 한라산, 남산 등에서 1헥타 정도의 조사 지역을 선정하여 상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등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자랐는지, 개체수의 증감 정도나 죽은 나무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합니다. 담수 생태계의 경우 강이나 하천에서는 거의 매주 조사를 진행합니다. 크로로필의 농도, 총인이나 총질소량 측정을 통해 수질이나 동식물 플랑크톤은 어떤지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 또한 산지 습지나 내륙 습지에도 어떤 종의 습지 식물이 있는지, 습지 토양 채취를 통해 유기물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기수 생태계의 경우 연안 습지나 해안 사구에서 거의 매월 조사를 진행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런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갈대, 한빗숙, 갯질경 등의 염생식물의 분포 변화를 조사합니다. 또한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 성분의 변화와 실트, 클레이와 모래의 비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육상, 담수, 기수 생태계의 다양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로 21세기 후반에 기온 상승이나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서식지나 생물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예측 및 평가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약 0.74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거의 두 배 정도인 1.5도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지리산 구상나무의 고사율은 약 2.3%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리산, 한라산, 남산 등에 서식하는 나방을 살펴보면 종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개체수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외래종인 미국 선녀벌레, 등검은 말벌, 꽃매미 등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조류의 산란일을 조사한 결과 봄철 기온이 높을수록 산란일은 빨라지며 강수량이 많을수록 늦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서류의 산란 시기도 봄철 기온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기온이나 수온 상승으로 다른 질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산림 생태계의 식물, 양서 파충류, 곤충의 약 5%가 21세기 후반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수생태계의 경우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외래종인 큰잎 베스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하천의 약 24%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습지의 경우엔 극심한 가뭄으로 약 26%가 위험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인간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하여 2050년에 넷제로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늘리기 위한 나무 심기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기 등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식물 키우기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을 보존하고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생태계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탄소 흡수 및 저장고 역할을 하는 산림, 습지, 초지, 토양 등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증진 연구를 통해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